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타임 힐링타임의 행복띠 강지영입니다. 일만 알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. 그러나 쉴 줄만 알고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처럼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. 이렇게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벨의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겠죠. 힘든 일, 짜증나는 일, 또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보세요. 지금 힐링타임과 함께 하시면서요. 오늘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 첫 곡은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. 이 찬송은 루퍼스 헨리 맥다니엘이 가사를 쓰고 찰스 허치슨 가브리엘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. 가사를 쓴 맥다니엘 목사님은 23살의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의 사역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. 하지만 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. 그의 나이 63살에 둘째 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게 된 것입니다. 맥다니엘 목사님은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슬픔과 시련 속에 괴로워했습니다.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. 주님은 그에게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안고 찾아오셔서 아들의 빈자리에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셨습니다. 맥다니엘 목사님은 그가 체험한 경험을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체험하게 된 변화를 시로 써내려갔습니다. 그 찬송시가 오늘 감상하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.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과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
오신 아멘. 지금 감상하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이 찬송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. 주님이 내 맘에 계실 때 새 사람이 되어 머리털보다도 많았던 내 죄가 눈보다도 더 희어지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로운 찬양이라 생각됩니다. 오늘 찻잔에 담긴 심과 찬양 두 번째 곡은 자녀를 위한 기도라는 부제가 있는 하연이에게라는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. 하연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과 연애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요. 찬양의 가사에 담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. 하연이에게.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. 그를 유행의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혼란과 고통의 길에서 항거할 줄 알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일어설 줄 알며 배 한 자를 감싸 안을 줄 알게 하소서.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자신을 가꿔가고 우리 안에 숨겨진 사랑을 나누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.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지친
자리 남겨두며 살아요. 사랑하며 살아요. 아멘. 방금 감상하신 하연이에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가끔은 나 자신이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해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으며 그 모습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마음을 끝까지 간직한다면 참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도 조금은 부족한 내 삶의 모습일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가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찬양으로 커지는 은혜, 찬양으로 행복한 성도, 찬양으로 희망찬 산곡, 찻잔에 담긴 신과 찬양은 다음 주 수요일에 인사드릴게요.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.